주말 양식과 일자리가 있음에 감사하고 일과를 마치면 여유가 있어 이웃과 정이 많은 따뜻한 사람들. 저는 그런 전라도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1년이 대한민국 역사가 되게 말해줬습니다. 너는 소가 왔다. 전라도민은 북괴의 대남작에 이용이나 당하는 이념 전쟁의 최대 희생자라 이겁니다. 토사구팽이라는 말 아시죠? 대한민국 역사에서 토사구팽의 대표격은 바로 전라도민들입니다. 6.2전쟁 때 좌익에 의한 민간인 학살 80% 정도가 전라도에서, 특히 전남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일성은 인민군의 남침과 동시에 공산주의자 박헌영이 조직한 전라도 남로 당원들의 봉기를 기대했지만 봉기가 안 일어났다면 무자비하게 전라도 사람들을 학살해버렸다는 이야기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5.18 광주 사건에서는 4시간 만에 전남 44개의 무기고를 탄 북괴 간첩들이 당신들 말투가 왜 그러냐며 의심하던 광주 시민들을 계엄군이 없는 곳에서 칼빈 소총으로 무참히 쏴 죽였다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옳소! 김한호 박사님의 증거자료와 북한의 군장성이 되어 있는 당시 5.18 폭도들, 북한에 있는 5.18 기념비, 북한 조선중앙방송의 경악스러운 5.18 방송, 북한의 5.18 영화 입을 위한 교향시, 유튜브에서 탈북민들이 김정일의 기획작품이라 말하는 5.18 남조선 해방 인민봉기. 어떻습니까 여러분? 옳습니다. 폭동이야! 폭동이야! 입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이제는 대한민국 몰락을 위해 전력질주하는 그들은 월남 공산화에 이용되다가 가장 먼저 월맹에 의해 숙청당했던 전철을 밟는 미령 곰탱이 짓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북주사파 친중 빨갱이들이 대대적으로 설치 중인 중국산 태양광 패널 전국의 절반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을까요? 전라도! 이것도 바로 전라도입니다! 전라도에 더는 자리가 없어서 다른 지역에도 확산이 되니까 그나마 비율이 줄어든 거죠. 태양광 패널에는 이타이타이병을 일으키는 카드뮴이 다량 포함되어 있답니다. 중금속 범벅에 유독성 발암 물질로 전라도 내 가족, 내 친척, 친구들을 다 죽이려는 겁니까?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서 문제의식을 못 갖는 건지 안 갖는 건지 국민 여러분 태양광 반대합시다! 해결아! 반대합시다! 해결아! 거짓말만 들어놓는 문재인 정부가 제압이 카드뮴이 포함 안 돼 있다 해명해도 이제는 믿을 수 없습니다. 옳소! 전라도 농민들을 대상으로 공산주의자를 양성하던 조선공산당의 대부 박헌영을 아십니까? 1946년 미군정을 피해서 북한으로 탈출했던 그는 소련의 힘입은 김일성에게 실세를 뺏기고 6.25 전쟁 이후 김일성에 의해서 미국 스파이로 몰려 처형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의 종북 세력들도 숙청 대상에게 친일파 브레인을 씌워서 대한민국의 적성을 부정하거나 반일 감정을 일으켜서 우리 한미일 공조를 약화시키려는 꼼수를 부려왔습니다. 남조선의
이용하고 배신하여 끝내는 숙청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요? 실컷 이용해먹고 정치 인생 끝나게 하는 것은 현재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걸 다수의 국민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없어! 앞으로 전진하고 좀 더 발전하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나가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잘못된 이념 선택으로 결국에는 붕괴된 소련과 국민들을 더욱 궁핍하게 만든 공독 그리고 중국과 북한을 전 세계가 지켜보았습니다. 현재의 청와대의 핵심이 된 586 운동권 정치인분들도 공산주의가 변질된 주체 사상을 중대한 신념으로 생각했겠지만 그게 틀렸음을 알고는 계실란가요? 네! 공부하는 학생이 오답을 알고서도 다시금 제대로 복습하지 않아 오답을 또 범하게 되는 행태를 현재의 종북 추상파 진중 빨갱이 정부가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중요성을 외치는 정치인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발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당장의 전쟁 날까 두려웠던 적이 지난 정부 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금수강산 우리 국토를 제조산화를 내걸며 바닷물질로 뒤덮는 걸 허락하실 겁니까? 안 됩니다. 치고 있는 종북 주사파 친중의 빨갱이 친중 빨갱이 당신들에게 구합니다. 우리들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으로서 명령하노니 당신들이 추진하려는 모든 사회주의 정책들을 멈추고 국민 앞에 머리 조아리며 빌고 빌어라. 전라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제는 공부합시다. 찾아봅시다. 더 이상 북한의 대남 공작에 넘어가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